크리스티는 2레인. 아, 플라이. 2레인인데. 2레인의 크리스티. 아, 조금 초조한 모양입니다. 그렇죠. 네. 예, 크리스티 선수는 준결승에서 10초 04를 기록했습니다. 이제 2레인이 비었습니다. 프라잉을 타고 네. 있습니까? 몰든, 3레인의 몰든. 남자 100m 결승 경기 프라이기 서너 차례 있었습니다. 출발. 네. 자, 나미비아의 프레드릭스, 골든, 미첼. 9초 84, 세계 신기록. 세계 신기록. 네, 9초 84. 세계 신기록이죠. 세계 95년 세계선수권대회 우승자 카나다의 베일리가 세계 신기록 9초 84를 기록했습니다. 카나다의 베일리 9초 84 4레인. 역시 세계선수권대회 오리지널 제패에서 네. 세계 신기록이죠. 도노반 베일리 9초 84 세계 신기록. 네, 4레인. 그리고 미첼이 바로 5레인이 예, 프레드릭스. 이때만 해도 3레인의 골든 선수가 앞섰어요. 네. 네, 중반에 와서 또 베일리 선수가 네. 그냥 나갔는데요. 6레인의 베일리가 상당히 빨랐습니다. 후반에서 중반부터 골든이 사실은 중반까지는 선두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나미비아의 프레드릭스가 2위, 몰든이 3위. 중반에서 베일리 선수가 앞섭니다. 여기까지는 몰든이 앞섰고 캐나다의 베일리 아쉽이 장사입니다. 네, 마지막 약 80미 이후에서 완전히 역전 네. 스포트예요. 나미비아의 프레드릭스도 OT처럼 운이 없군요. 그렇습니다. 네.